네, 추석 연휴를 보낸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3일 동안의 또 개천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연휴에는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성한데요. 연휴 동안의 콘서트 소식 안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청계천의 새 물길이 열리는 개천절 연휴. 관객을 기다리는 콘서트 소식도 풍성합니다. 오는 11일 데뷔 2주년을 맞는 그룹 버즈의 2주년 기념 콘서트 해피 버즈데이가 1일부터 9일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우색 찰락이라는 부제가 붙은 버즈의 이번 콘서트는 5일 동안 매회 다른 공연을 연출해 팬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수영의 브랜드 콘서트 더 스토리도 연휴 동안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일과 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수영의 콘서트에서 이수영은 히트곡은 물론 곧 발매될 7집 앨범의 신곡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전국 투어 공연을 마친 플라워의 서울 앵콜 공연도 2일까지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데뷔 6년째 접어든 플라워는 이번 공연에서 플라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2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가지는 이문세의 이문세 독창회 콘서트가 2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품격 있는 소극장 콘서트를 내세우고 있는 박상민의 뮤지컬로지 콘서트도 대학로 라이브 극장에서 연휴를 맞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